2022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30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고 민간 R&D 투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 R&D 투자액은 100조 원 규모에 육박합니다. 지속적인 국가 R&D 예산 증액으로 GDP 대비 R&D 투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양적, 질적인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소재, 부품, 장비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아직 국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에서 선도적 지위 도약을 위한 10대 투자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 R&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세부 분야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. 먼저 국내 R&D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응용 개발 연구 단계의 정부 투자 지원이 집중되면서 기초 연구 단계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. 그래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수출 규제, 기술 패권 경쟁 등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나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.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R&D 투자를 축소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, 배터리, 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탄소중립 바이오 등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R&D 시설 투자 시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3년간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. 한편 인구 고령화와 인력 절벽 현상으로 인해 대학, 공공연구기관, 중소기업 등의 젊고 유능한 연구개발 인력의 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석박사 고급 인력들이 대기업,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함에 따라 중소기업 내 연구개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. 저희 2020년 스테피 한국기업혁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과반, 약 56.6%가 상용 근로자 중 연구개발 전담 인력이 없고 75.3%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 연구 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국내 R&D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대기업 위주로 수행되는 쏠림 현상이 존재합니다.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&D 집중 지원, 코로나19 발생 이후 바이오 분야 R&D 집중 지원 등 사후 수습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이슈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부 R&D 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째, 장기적 관점에서 도전 혁신적인 기초 원천 연구 단계에 대한 국가 R&D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.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개척 영역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재난 대응, 식량 안보 등 수익성이 낮아 민간 참여 동의는 부족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 영역은 투자 효율화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둘째, 포스트 팬데믹에 대비하여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한 R&D 정책 전략 강화가 필요합니다. 특히 감염병 위기, 기후변화, 기술 패권 경쟁 등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R&D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. 셋째, 우수 연구개발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. 또 대학, 기업, 연구기관 등 R&D 수행 주체들이 석박사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 매칭 투자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입책이 필요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넷째, 특정 분야나 대상에 대한 투자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가 R&D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시장 실패, 패권 경쟁 등 돌발적 위기 상황과 급격한 환경 변화에 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긴밀한 R&D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